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온 하울 영상입니다. 이것도 매번 진행하려고 했는데 왜 못했지? 저번 달은 11월 카탈로그랑 같이 10월 하울을 묶어서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하는 몇 월의 소비 하울 요거를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 소개해줄 거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맨투맨부터 할래요. 이건 내가 전에 한번 영상으로 구독자 뭐 이렇게 따라 사는 컨텐츠였나? 거기에서 실제로 한번 사보고 싶다고 얘기했던 건데 이거 사서 잘 입고 있어요. 맨투맨이나 후드티를 그렇게 많이 입는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놓고서 그래도 제일 잘 입고 있는 맨투맨이긴 합니다. 아웃스탠딩의 US 아미 맨투맨이고요. 컬러가 총 4가지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밝은 컬러에서 오는 사진 찍을 때 예쁘게 나오는 그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멜란지 그레이 1%짜리로 선택을 했고, 나같이 얼굴 밝은 사람들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 포인트 주고, 지금 딱 바지도 여기랑 잘 어울리는 까라트 이 느낌, 살짝 상남자 느낌, 여기 딱 부츠 신어주면은 상남자 완전. 이거 사이즈에 대해서 좀 궁금해할 텐데 가장 큰 사이즈 입었고 라지가 제일 큰 사이즈일 거야. 라지 입으면은 평상시에 국내 브랜드 배구 있는 사람들한테 잘 맞더라고요. 좀 좋았던 게 뭐냐면 원단도 탄탄하고 깔끔해서 이런 좀 캐주얼 무드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았고, 그리고 그래픽이 밀리터리라던가 오리지널 베이스로 디자인하는 의류들이 잘못하면 너무 진지한 무드로 가면서 살짝 좀 연령대가 많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아웃스탠딩은 그걸 딱 영하게 되게 잘 풀어내는 것 같아. 좀 트렌디한 그래픽 무드가 마음에 들어서 잘 입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딱 보면은 전체적인 그래픽 무드는 옛날 레트로 니군 느낌이라고 해도 이런 좀 폰트가 캐주얼하게 잡아주는 게 있어서 아웃스탠딩이 그런 느낌 같아.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그 말 했잖아. 남자친구 옷 사줄 때 뭐 사줄지 잘 모르겠다 하면은 유니폼 브릿지나 커먼한 이런 맨투맨 사주면 되게 무난하다고. 근데 그게 살짝 이제 아웃스탠딩으로 넘어간 것 같아. 뭐 10대부터 30대까지 전부 다 입을 수 있고 선물 주기에 되게 무난하지 않나? 스타일은 캐주얼한 무드, 스트릿한 무드 즐겨 입으면 다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은 여기 걸려있는 디젤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핫한 브랜드잖아, 디젤이. PRT에 내년 SS에 들어오거든? 되게 멋있는 컬렉션 의류들 많이 들어오는데 그 전에 그래도 한 번 나도 입문해보고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남자 디젤 의류 중에서는 솔직히 막 멋있고 컬렉션 의류 느낌 나는 거는 많이 없고 다 이런 좀 베이직한데 디젤 로고가 들어간 의류들이 많거든? 지금 디젤 디렉터를 맡고 있는 사람이 Y 프로젝트에 글렌 마틴스를 앉혀다 놨잖아. 대신에 그 디젤 그냥 지금 이런 통틀어 라인이 아니라 디자인성이 많이 들어간 하이프한 느낌이 나오는 디젤 레드라인이 있었는데 원래 그거를 글램마티스가 맡았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두 개를 합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디젤 하나로 지금은 나오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월드컵 열기기도 하고 이런 저지류들은 항상 트렌드가 계속 돌아오는 것 같아. 이 옛날에 아디다스 고샤 그 시절에도 저지 많이 입었고 지금은 발렌시아가나 뭐 아디다스라던가 웨일즈보너라던가 뭐 이런 브랜드들이 다시 떠오르면서 저지 아이템들이 다시 많이 떠올랐잖아? 그런 느낌으로도 입기도 좋고 트렌디한 디젤 맛 내기에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생각을 해서 구매했습니다. 디젤 퀄리티 괜찮아. 디젤이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조금 낯선 브랜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나이대 사람들은 옛날에 그냥 다 청바지 하면 디젤이었거든? 아까 내가 말했잖아. 디젤 레드에서 조금 되게 컬렉션 라인처럼 의류도 나온다고. 그런 것들 보면은 소재도 되게 멋있고 디테일이라던가 핏도 되게 멋있어. 그리고 디젤 자체가 아카이브가 되게 많이 쌓여있는 브랜드라 요즘 트렌드가 계속 레트로잖아? 뭐 그런 쪽에 아카이빙도 되게 많고 멋있는 브랜드예요. 퀄리티는 가성비가 솔직히 괜찮아. 요즘 이렇게 폭력적인 디젤 D 로고 이렇게 브랜드 로고 트렌디함을 같이 가져가면서 이 가격대에서 누릴 수 있는 브랜드가 몇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 중에 하나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 PRT 들어오는 의류들은 완전 좀 더 하이프하고 와프 감성의 의류들이 많이 들어오거든? 요거는 좀 베이직하게 입기 좋은 그런 두루두루 입기 좋은 그런 스타일로 보면 좋겠죠? 그게 있어. 이게 사이즈가 조금 지멋대로긴 해요. 디젤은 워낙 좀 라인도 많고 방대해서 그냥 좀 자기 마음이긴 해. 내가 이거 엑스라지 사이즈 샀는데 좀 딱 맞긴 하더라. 컬러는 총 두 가지로 나오는데 저는 검정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무난해요? 그냥 딱 그 느낌이야. 트렌디하게 걸칭이 괜찮다. 자, 그리고 다음은 디젤 맨투맨인데 소신 발언 하나 하자면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아웃스탠딩이 훨씬 퀄리티는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왜 샀냐면 내가 아까 말했잖아. 지금 트렌디한 브랜드가 디젤이라고. 그래서 디젤이랑 요즘 좀 논란이 많긴 하지만
모르겠지만 발렌시아가 제일 트렌디하긴 하거든? 이런 좀 이 폭력적인 D 로고를 남자들이 입기에 막 뚫려있는 티셔츠 입고 이러면 좀 부담스럽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쪽으로 되게 무난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해외 브랜드에 트렌디한 감성까지 있는 걸 생각하면은 충분히 구매할 만한 가격대로 생각이 돼서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로고가 보통은 사이드에 들어갔단 말이야? 딱 가운데 들어가서 코트나 블루종 이너 뭐 이런 쪽으로 같이 매치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사봤고 솔직히 실망을 한 게 핏이나 이런 것도 되게 특별한 거 없고 원단감이나 이런 것도 그냥 뭐 무난한? 그냥 진짜 이 로고 하나 보고 사는 느낌이긴 해요. 전반적인 느낌은 유니클로 맨투맨? 그건데 여기 D 로고 있다라고만 봐도 진짜 무방할 것 같아. 대신에 이건 좋은 게 원단감이 좀 얇게 나와서 뭐 이런 이너로 레이어드하기 되게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핏도 그냥 오버사이즈 느낌도 아니고 소매나 이런 것도 그냥 되게 좀 슬림슬림하게 깔끔하게 나와서 정핏 느낌이라 이너용으로 되게 좋을 것 같긴 해. 이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던데 이거는 10화점이라는 국내 편집샵에서 샀고 피터가 인세인 게러지 팝업을 10화점에서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한 게 있더라고요. 마침 또 방문했다가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10화점에 입점된 가격이 온라인에서 취급되는 가격이랑 큰 차이가 많이 없었어. 마침 또 할인도 해주셨고 해가지고 오히려 막 이런 젠테나 다른 온라인 플랫폼보다 좀 더 저렴하게 샀거든? 이것도 그냥 점퍼 형태로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아우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실루엣이 되게 오버사이즈로 나와서 요즘 트렌드에 잘 맞는 아이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컬러는 블랙이라기보다는 좀 이런 퍼플 컬러가 은은하게 들어가 있는 점퍼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좋았던 게 보면은 나 이런 거 없었으면 안 샀을 거거든? 절개 이런 디테일이 되게 매력적으로 들어가 있더라고. 그리고 실제로 입었을 때 핏이 되게 오버사이즈 느낌이 되게 예뻤거든? 안 살 수가 없었다. 내가 이런 바람막이나 점퍼를 많이 입어보진 않았는데 시중에서 흔하게 만나볼 수 없는 핏이라서 그 점도 되게 좋았어. 사이즈는 라지 구매했거든? 미디움도 있었는데 내가 보통 이런 거는 아우터 살 때 어느 정도 딱 맞게 입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 근데 왜 라지로 샀냐면 얘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전체적인 느낌이 벌키하고 루즈한 스타일인데 애매하게 정핏 느낌으로 가니까 좀 되게 별로더라고. 그래서 얘는 그냥 확 크게 입으려고 라지로 구매했어. 카고 바지 루즈한 데다 매칭해도 되게 예쁘게 잘 입을 수 있고 요즘 그냥 많이 입는 와이드 데님이라던가 후리하게 너무 많이 입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 단점이 가격대가 막 그래 싸진 않다 바람막이 치고 근데 퀄리티도 괜찮아서 나는 은근히 좀 놀라긴 했거든. 뒤에도 이렇게 절개 있어요. 지퍼도 2A이고 근데 2A는 쓰진 않긴 하거든. 왜냐면은 애초에 되게 벌키하고 오버사이즈 느낌이라. 근데 그냥 딱 예뻤어요. 사이즈감을 많이 물어보던데 평소 105 입으면 라지 가는 걸 1000하고 100은 그냥 M 이렇게 그냥 아니 루즈하게 입는 거를 1000을 할게요. 요거는 그런 마술이 입기에 멋있는 그런 좀 트렌디한 트랙 자켓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거 유니클로 저번에 리뷰했다가 사이즈가 좀 루즈한 것 같아서 하나 작게 구매한 거거든? 그냥 찐으로 내가 입으려고 샀어. 라지 사이즈로 다시 구매를 했고 트렌치 코트나 우아한 느낌의 코트 코디 류메르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할 때 한 번씩 매치를 하지 않을까. 지금은 사이즈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구매하려면 유니클로도 해외 직구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스파 브랜드가 가성비가 되게 괜찮아. 더군다나 이런 콜라보 라인들은 더 메리트가 있는 소재나 이런 거는 일반이지만 스파 브랜드에서 나오는 게 확실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뭐 있긴 하다. 자 그리고 다음은 그때 샀던 바지인데 이게 또 블랙 컬러가 있더라고요. 차콜 이런 컬러 톤으로 이것도 색깔이 되게 매력 있어서 이번에 구매할 때 같이 샀어. 근데 이게 실제로 보니까 스티치 색이 살짝 올리브빛이 돈다고 해야 되나? 실물이 얘도 더 예쁘긴 한데 얘도 근데 살짝 그 느낌 있긴 하다. 좀 몇 번 입은 느낌이 좀 있긴 하네요. 내가 웬만하면 이렇게 재구매하는 일이 잘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때 리뷰하면서 너무 만족해가지고 사이즈 아쉬웠던 거랑 또 예쁜 컬러가 있어서 같이 구매를 한 바지고 이것도 혹시 재고 남아있으면 구매하셔도 좋지 않을까요? 이미 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평이 괜찮던데? 스티치 색이 좀 대비되는 게 매력 있는 좀 어두운 톤 팬츠라 지금 이런 좀 캐주얼한 무드도 되게 스타일링하기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다음은 포트너스. 요거는 내가 산 건 아니고 포트너스에서 PRT 입점돼 있기도 하고 협업이 나올 예정이긴 하거든? 편집샵 협업. 그래서 요 투턱 팬츠 와이드를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요거는 내가 교복으로 잘 입고 다니는 그 투턱 와이드 블랙 있잖아. 그거의 연청 버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핏이나 느낌은 좀 동일해. 대신에 근데 컬러가 연청으로 나왔다? 근데 이게 그건 있는 것 같아. 이게 아무래도 연청이니까 워싱이라던가 디테일들이 더
더 잘 보여서 너의 패스트 되게 매력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난 얘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즌보다 봄, 여름 이럴 때 너의 패스 입기 되게 좋을 것 같거든? 지금은 나라면 그냥 투타과이드 블랙 살 것 같고 요거는 좀 세일할 때 노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선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동안 좀 하울에서 여러 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성덕이 되어버렸지 뭐야. 젠틀몬스터 볼드 컬렉션이고요. 잭몬이 어떤 매력이 있냐면 안경 디자인이라던가 핏이 되게 동양인에 맞춰서 잘 나오거든? 매장 가서 써보면은 다 되게 어울려서 하나씩 사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심지어 여기 하나 산 것도 있거든? 요런 안경, 똘똘싸 안경 이거 어때? 이것도 젠몬에서 샀던 거고 선글라스 이것도 그냥 여름에 드라이브라던가 이런 거 할 때 써야겠다고 해서 샀던 거거든? 젠틀몬스터 라우디라는 모델입니다. 이런 거 이번에 볼드 컬렉션이라고 해가지고 새로 나온 건데 선물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안경 케이스도 이번에 다 새로 제작하신 것 같더라고. 스틸 케이스로 제작돼 있고 그리고 이거 열면은 이런 오브제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이런 오브제가 뭔가 감동을 하나 더해주는? 써볼까요? 좀 빡세긴 해. 이것도 내가 한번 써보긴 했거든? 오늘은 좀 머리를 다 내려서 깔끔 스타일이라서 잘 안 어울릴 수 있긴 한데 이건 완전 힙한. 이거는 모자 쓰거나 그냥 머리 올리고 쓰면은 좀 더 괜찮긴 하더라고요. 보면은 옆에 이렇게 태에 볼드하게 이래서 볼드 컬렉션인 것 같긴 하거든? 문양이 들어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좀 살짝 눌려진 별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 두 개 다 캣아이 형태로 나와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디자인은 아니거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꼭 한번 매장에서 피팅해보기를 권하고 아 그리고 이번에 산 건데 날씨 좀 추워지면 사용하려고 구매한 쿠어 장갑입니다. 그냥 되게 심플한 디자인인데 시크하게 입고서 벙어리 장갑이나 이런 거 끼는 것보단 난 좀 이런 워머 형태로 끼는 게 더 멋있다고 생각해서 산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끼고 손가락 구멍이 있어. 그냥 이렇게 끼는 거. 리뷰 보니까 보풀이 많이 난다고 하던데 이런 울 소재 같은 경우는 보풀이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긴 하거든? 전체적인 좀 퀄리티나 이런 건 딱 봤을 때도 그냥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시크한 룩 좋아하거나 힙한 룩? 이런 데에도 매치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쿠어가 애초에 좀 뭔가 미니멀하고 컨템한 브랜드였잖아? 그래서 마감도 되게 깔끔해요. 커팅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여기 손가락 구멍 이렇게 핑거홀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아 근데 얘는 보풀 좀 많이 나긴 하겠다. 벌써 거의 한 번도 안 썼거든? 근데도 안쪽에 좀 보풀이 올라오려고 하는 거 보면은 보풀은 많이 날 것 같긴 한데 그냥 좀 거친 맛으로 써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증정인데 이거는 좀 스토리가 있는데 내가 인스타그램에 한번 머리 되게 전체 다운펌하고 올렸던 거 있거든? 사람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 뭐 피터가 추천해줬던 미용실에서 한 거거든? 잘하더라고요. 좀 신세계였어요. 그 와드라는 머리 하는 데인데 성수에 있고 한남동인가? 거기도 있다고 들었어. 거기 가서 주셨 했던 헤어 포마드? 근데 이게 괜찮더라고요. 미유젤 포마드 썼었는데 미유젤보다 조금 더 젤형에 가깝고 보통 뭔가 이렇게 젤형이면은 각이라던가 이런 건 잘 안 잡히고 뭉치는 것도 예쁘게 안 뭉치고 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좀 이런 형태라던가 각도 되게 잘 잡히고 젖은 머리 형태로도 스타일링이 적당히 가능해서 굉장히 좀 만족하고 썼습니다. 미유젤 포마드가 너무 매트해서 아쉬웠던 사람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젤형의 포마드? 이제 리유젤에서 나도 이걸로 갈아타려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오랜만에 하울로 좀 다양한 것들을 같이 소개를 해봤고 그리고 뒤에 걸려있는 포트너스 요 핏 베이스로 나오는 카고 바지가 조만간 나올 거거든? 코듀로이 소재라 겨울에도 입기 좋고 내년 초까지도 활용하기 좋은 소재로 나와서 그건 또 무신사랑 우리 자사에 동시 발매되고 자사에서는 브라운 컬러까지 좀 단독으로 같이 판매할 예정이라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달은 아마 그거일 것 같아. 일본 여행 가서 일본 여행 하울로 대체가 많이 되지 않을까? 도쿄 쪽으로 갈 거라 여기 매장 꼭 가졌으면 하는 거라던가 여기 가서 이거 먹어줘라던가 이거 체험해줘 하는 거 좀 영상에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최대한 다 해볼게요. 안녕.